자,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자, 오늘 서울에서 우리 손 들어주세요. 홍현태 회원님, 김승철 회원님, 그리고 우리 트트월의 최고 큰 형님, 엄동회 회원님. 이렇게 오늘 번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트럼펫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호흡 문제가 많이 트럼펫을 좌지우지해서 숨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숨쉬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도 50%가 코로 자꾸 숨을 쉬어요. 코로 숨 쉬면 안 된다. 코로, 저는 코로 숨 쉬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모든 스타트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땅 할 때 뛰어나가잖아. 땅. 그럼 땅이 뭐예요, 여기가? 땅. 그죠? 땅. 그럼 내가 높은 소리는 딱 해서 출발, 숨, 이게 나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내가 뭐 했어, 지금? 땅?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이때 혀를 대면서 내가 머릿속에 땅을 할 거냐, 발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요만큼 갈 거야. 저음을. 그럼? 여기다 내가, 이게 주면 안 되잖아, 이거. 자, 해보세요. 준비, 몰래 할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몰래 할 거야. 그죠? 자, 내가 머릿속에서, 자, 중간도를 낸다. 중간도, 그러면 내가 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또, 준비, 미잖아, 얘는. 그죠? 이게 빵빵 소리 나잖아. 쏠이고, 다시, 쏠, 이게 잘 안 났잖아. 그죠? 근데 얼마나 쌈팍해, 소리가. 도 내라고. 응, 도. 이거. 다시? 그렇지, 다시? 자, 지금 뭐야? 자, 여기 옥타브 솔. 솔, 솔, 솔. 옥타브. 미. 자, 뭐야? 자세가 안 된 거야, 여기처럼. 그렇지, 내가. 딱! 그렇지! 자, 혀. 솔, 샵, 샵이 났나? 응. 자, 수업. 형님, 형님. 미, 해보세요, 미. 숨. 그렇지, 조금 더. 좀 더, 더 보내. 자. 아니야. 자, 힘을. 어, 맞아, 힘은 뭐, 우리 형님 지금 전립선 때문에 힘을 못 자. 자, 솔. 수술해가지고.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이거를 안 해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오래, 수업. 오래 한 사람은, 이,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못 고쳐요. 그게 나쁜 습관만 없애면 좋아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이게 아니라 이게 야! 나 내보내야 되는데 오! 쫓아간단 말이야. 야! 야! 어, 야! 야!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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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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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따. 이랬나 봐. 또! 또 따라가잖아. 그러면 소리가 좁아지는 거야? 그렇지. 자. 도를 길게 물어봐요. 더 크게 물어봐. 길게. 아, 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또 이 온몸이 같이 가고 있는 거야. 도 해보세요. 첫 소리는 되게 좋았는데, 그죠? 그럼 첫 소리가 좋았어, 이렇게. 났어. 그럼 이게, 이게, 가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지. 근데 벌려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얘가 소리가 내가, 따, 이렇게, 입이 따, 이렇게 쫓아간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따, 됐으면 입은 어떻게 돼? 따, 너 나가. 따, 이래야 그새인데, 따, 그러니까, 뭐야. 섹스폰으로 따지면 리드를 내가 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음정이 같은 호흡이 나가고 있는데 리드를 올리잖아. 땅 그러면 뭐가 돼? 이게 음정이 올라가는 게 되잖아. 이게 섹스폰 부르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섹스폰하고 같이 갖다 대면은
섹스폰도 잘 못 부를 거야. 비슷해요? 섹스폰하고. 똑같죠? 자, 우리가 솔을 불었어.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죠. 음정이. 네. 뭐야 이게? 수급이 되풀이잖아. 네. 이게 여기서 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편하게 가야 되는데 다르죠 전혀. 어? 이게 가야 되는데. 죽으자. 이게 내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빼줘야지. 아, 바람을 빼주고? 이게 뭐야? 야, 어떻게 된 내 입이? 야, 다치죠? 응. 트럼펫도 똑같아. 그래서 이 연주할 때, 자, 보슬비, 여기 한번 해볼게요. 보슬비 오는 거리에만. 렐렐레, 솔파, 미, 미, 미. 말해 여러분. 얘가 와. 이게 올려야지 그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이렇게 되는 소리가 안 좁아지고 넓어지려 되는 거예요? 아니지 말 그대로 뭐야 이게 젖어들어 어떻게 했어요? 응. 내 입술이 네.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 네. 작아지면은 바람이 젖어들어 바람을 빼주고. 자, 맨 끝에 자 시레시라 미미솔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 자, 완전 해병대 그죠? 해병대 한 번 더 한 6개월만 갔다 오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자, 소리 빵 나잖아, 그죠? 소리가 아니야? 이거를, 그 호흡에 한 3분의 1만. 줄여요? 그럼. 3배를 빼. 그러면, 이래서, 이게 되는데, 그죠? 이 쓸데없는 호흡을 많이 쓰는 거야. 오늘 서브톤을 잘 내요. 트럼펫은 바람 소리 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아. 바람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섹스폰은 서브톤 잘 돼? 아, 서브톤 전혀 안 돼. 우리는 트럼펫은? 네. 그죠? 네, 선생님, 바람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 뭐야? 입술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입술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안 되는 건 그냥 입술이 안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다 집에 다 왔다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 해봐. 따. 아니야. 따. 입만. 따. 자, 우리 형님, 형님. 네. 시라시라.
소리장님은 지금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게 많이 먹힌 소리야. 되게. 근데 입술이 그렇지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오므린다. 시해봐 시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시가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레샵의 힘이란 말이야 지금. 시. 라의 힘이야. 이거 아. 형님 한 3도 이상의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냥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응. 조금 더. 아, 조금 더. 살살 분다. 응. 살살 분다. 더, 더. 시. 와. 이걸 벌려봐. 이렇게. 에, 조금 더. 이게? 비브라토 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한, 한두 번 해고 말더라고. 어? 뭘로 하는 거야?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 뭐야, 그러니까. 얘가 네. 입에서 떨어졌다가 웃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럼 이건 눌리킨 게, 색소폰에서는 이게 비브라토잖아. 예, 예, 예. 그럼 얘는 뭐야? 눌린 게 떨어지는 음정이? 그럼 밴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브라토 할 때는 트럼펫은 이 호흡 비브라토를 써요, 많이. 호흡으로. 색소폰 노래잖아. 아니, 입술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호흡은,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손. 손. 여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주 미세하게. 얘를, 이렇게 아니라, 이거 여기 봐요. 여기서 일로 그렇지 그렇지 내 입술에 이 떨었다 붙였다만 주면 돼. 어떻게 흔들든지 비브라토를 넣었어, 그러면? 빨리 해보라. 천천히. 그래서 이게 쓰기가 손 비브라토가 트럼펫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호흡 비브라토 힘들거든. 입술도 여기서 입술 비브라토 쓰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펫은 그냥 내가 쭉 내면서 나가는 음을 잠깐만 흔들어준다. 다만 그러면 트럼펫. 우리 김인배 씨는? 이거 뗐다 많이 쓰잖아, 이거. 많이, 많이 흔들지. 그죠? 아우, 진짜, 진짜 빨라, 그래. 근데 그, 그것보다는 내가 음역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솔도 한번 해봐. 솔도.
재지 말고 과감하게 해봐.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게 여기서만 요것만 얘를 흔들지 말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움직이면 더 편하겠지. 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뭐 하늘로 쳐다보고 힘주지 말고 여기. 그래서 이 비브라토 형님도 이거 안 하잖아 잘. 시간 나면 들어가야 돼. 그죠? 아, 그러니까 음표에 시간만 나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는 비브라토 하면 허연 대가리만 넣잖아. 여기 어디 있어? 레도 길고 여기도 길잖아. 솔도 길고. 들어가죠? 요런 짧은 기록제는 둘 시간이 없잖아. 이 형님은 마음 비브라토야. 그러니까요. 그지? 뭐 비브라토? 몸, 마음. 어. 그냥 필 비브라토야. 그게 최고야, 최고. 그렇지. 이 형님은 여기다가 내가 이 흔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안 썼잖아. 거기서 이게 만든 거란 말이야. 어쨌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을 감동 줄 수 있는 최고 같아. 그럼. 그렇지만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힘들잖아. 보다 얘를 돌려도 되고 이게 금방 돼요. 느낌을 주는 거야, 비브라토는. 그치? 그치? 만들어야 돼. 네. 우리 선생님, 아까 우리 선생님 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 그렇죠. 음악은 네. 정답 있는 소리는 없어요. 네. 그죠? 근데 트럼펫은, 색소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쉬운 악기야. 근데 해머낼수록 어려운 게 또 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쉬워요? 아유, 근데 얘는 해문할수록 쉬워지는 악기란 말이야. 맞아요. 어. 왜? 그런 것 같아. 얘는 내가 그냥 한 이렇게 여섯 개 도솔도미 솔까지 되면은 어떤 노래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지조가 내가 그냥 여기에 나온 음들만 낼 줄 알면 돼. 얘처럼 꾸밈음을 놓거나 밴딩을 해거나 얘는 심심해서 할 게 많은데 우리는 소리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악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뭐야 피브라토 그리고 정확한 텅잉 그 다음에 슬러링.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해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시간 정도요. 그 한 시간 정도 네, 1시간 하면은 정도 이 색소폰 한 시간, 트럼펫 한 시간. 보습이 오는 거리를 한 두 번 부르면 못 불어, 힘들어서. 그죠? 연주곡을 한 두 곡 하면은 못 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매일 한 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10분을 불 수 있다고 보면 돼, 내가. 연주회장에서. 그러면 이게 경력이 짧을수록 한 시간을 해도 3분을 불기가 힘들어. 한 시간을 해도 보습이 오는 거리, 여기까지는 되겠지. 근데 이렇게 여기 나오면은, 그죠? 여기까지요. 네. 아,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거 때문에 요 노래를 어서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색소폰은 그냥 되는데. 그렇지. 트럼펫은 안 돼요. 근데 얘는 맨날 다지고 다져야 돼. 다져도, 맨날 다져도, 그 상태로만 유지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것만 되면은 트럼펫은 참, 또 색소폰보다 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갈 때 민미 솔미 못 올라가잖아. 그죠? 그럴 때 뭐 어떻게 해? 주먹이라든지 리스트를 하면 이 연습을 리스트라 연습이란 말이야. 그죠? 솔미 솔미? 응. 미 솔이지. 낮은 데서
그래서 10월 달에 과제, 그치? 뭐예요? 이거, 이거. 힘에 힘 안 주고, 구멍만 짧게 해주는 거. 그럼 선생님, 그, 지금 이름 같은 거에도, 이거는 대리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만. 처음에만. 지금 슬러링을 했잖아. 네. 슬러링은 다, 이 상태에서 얘만 다, 이게 되는 거지. 형님, 도, 쓰, 이 손님 리슬라 잘했어요. 도, 솔도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리슬라로. 도솔, 도솔도만.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리듬 연습 안 한단 말이야. 힘을 내지 말고, 자. 혀대기 다. 혀 된 거잖아. 도의 힘으로 내가 이것도 바람이 따라 올라가는 거야. 바람은 도 불고 여기만 입으로만 조절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럼 힘이 안 들지. 그죠? 그럼 내가 크게 하려면 거기다 바람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도를 이거는 봐. 도의 힘. 그치, 작아져야 정답이 되는 거야. 네. 거기다가 내가 바람을 얼구고 올리고. 아, 여기 안 일어나, 여기서. 미소까지 올라가 봐. 또 소. 이게 여기서 소까지 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되잖아. 아. 그죠? 내가 힘을 안 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에이? 이거란 말이야, 이게. 에이? 입술 조절로만 되는 거네? 그래. 아, 그러니까 뭐야. 높아지려면 짧아져야 된다. 내가 그냥 여기다 대고, 이 색소폰 똑같은 거야, 그죠? 내가 여기다 대고, 안 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리드의 조건을 잘 내주잖아, 그죠? 모든 악기에. 그래, 피아노 건반도 다 다르잖아. 근데 얘는 왜 똑같이 부를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내가 전하려면, 풀어야 돼, 여기가.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고 준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호흡만 더 밀어넣으면 되는 그렇지. 거냐? 그래도 여기가 저기 현태 씨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럼 어디야? 그렇지. 자꾸 바람 소리 내면 안 돼. 형님이 말했듯이 도를 내면서 여기를 넓게 만드는 거야. 이래서 말이야. 이렇게 벌어졌잖아. 그러면 도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군형하고 이거하고 달라져.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죠. 다를 게 많아. 그러면 올라갈 게 많아지는 거고 내가 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고기가 한계점에 금방 오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이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해, 그냥. 이렇게 된다고. 입술하고 호흡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게 나가야지. 아니면은, 요것만 작아져도 음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어떻게, 올라가죠, 바람이. 속도가. 달라지잖아, 나는. 이거하고 다른 거야. 내가, 이건 바람을 같이 올린 거고, 얘만 구멍이 작아져도 빨라지잖아. 고모수. 물이 요만, 이렇게 쫄쫄 가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쭉, 이게 더 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게 이제 하고 이제 거기다 호흡만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만 힘들어. 그럼 얘는, 이 립슬라는 입술 체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의 위치를 바꾼다.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입술 길이를 짧게 한다. 그러면, 힘을 주지 말고 얘만, 여기서, 이게 돼. 그죠? 해봐, 그거. 빈대니까. 눌러지 말고, 얘만 이렇게 올라간다. 혀 대지 말고. 혀? 혀를 자꾸 다, 다, 됐다가. 형도. 가 돼 있는 거야. 아, 그냥 그러는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원래 차례 도 부를 때 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럼 조절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냥 도 힘을 주는 게 아니야. 응. 도. 그 소리는 작아지잖아, 이렇게. 네. 왜? 그건 도의 힘이니까, 구멍만 작으면 바람이 빨라진다. 바람이 빨라지면은 입술 속 진동이 빨리 된다. 그럼 진동 속도가 빨라지면 음이 높아진다, 이거야. 우리 12월, 11월, 12월 네. 올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가장 편한 바람으로 멀리 보내는 훈련이 이 훈련이냐, 고음.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걔만 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터닝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그렇죠. 도의 힘으로 내 구멍만 쫓기는 연습이야, 이것도. 해봐. 도, 솔, 두, 미. 이게 더, 이게 좁혀면 안 돼. 그렇지. 까지 안 해도 돼. 살살 도의 힘이 너무 크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도. 그럼 여기서 바람 소리가 먼저 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져 있잖아. 이거를 딱 붙이는 암부셔를 가지려면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요? 응. 플라터 터닝이라고 이거를 따르르 해봐. 따르르 그쵸, 그거 해봐.
아니라 따라라라라 돼야 돼. 딱 붙여야 돼. 형아?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색소폰 해서. 그죠? 이거 냐는 거?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칼톤이 없어. 트럼펫은 낼 수가 없어. 이게 뭐야? 플라토 통이냐? 플라. 우리 루이 암스트롱이요? 이건 뭐야? 이렇게 소음 먹을 때 하나도 내 색소폰의 칼톤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했냐? 자꾸 바람 소리가 나니까 통 첫 통이 안 될 때는. 내가 혀를 움직이면은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해봐요 말로 따따따따따 스타카토죠 따따따따따따따 도솔도솔도 해봐요 이걸로 도솔도솔도 해보세요 말한 거하고 틀리잖아 지금 봐? 그거는 그거냐 다다다다다 이게 아니라 딱딱 시를 다 정확하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서. 그 똑같이 한다는 얘기? 그렇죠. 넌 안 좋지, 그지요? 그렇지. 근데 소리가 너무 호흡을 많이 준단 말이야. 됐어, 뛰고. 따따따따따. 말로 해봐. 자, 나 여기서 말이. 따따따.
딱 정확히 달랐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바람도 따따따 할 때가 바람 속도가 달라. 근데 악기를 불 때는 우리가 훅 이렇게 주려고 그래. 그래서 자 말로 해서 그래서 요거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요거 있잖아. 요거 하고 입으로 해보세요. 이거 뿜뿜뿜 하려지 말아. 그냥 여기서 아 이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우리 왜 트럼펫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이거 안 움직이게 해. 이렇게 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혀가 어떻게 돼 바람이 속도가 달라져. 근데 우리 이렇게 줄라 된단 말이야. 입 다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입 안에 그럼 그럼 거죠? 내가 요거로 불러요. 그래. 이게 아니라 왜? 말하는 거야. 말하는 대로 말하는 식으로 부르란 얘기죠. 그렇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르게 하소서 이거야. 자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는 영상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 흔들어주세요.